서주경 씨가 바쁜 스케줄에도 불구하고 식단 관리에 신경 쓰게 된 건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.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네. 56세에 돌아가셨어요. 아, 너무 일찍 돌아가셨다. 딸 넷 중에 셋째로 내가 지금 아들 노릇을 하려고 늘 그렇게 마음을 먹고 성장을 했는데 이렇다 할 돈을 수입이 만들어져서 아버지한테 효도도 하고 이러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된 거지. 그러다가 당돌한 여자가 알려주기 시작을 한 거예요. 악착같이 벌었어. 왜 내가 우리 집의 기둥이다 생각하고 대들보다 생각하고 식구 수대로 이제 먹여 살리는 책임감이 나 혼자 막 든 거죠. 그렇죠. 그러고 살다 보니까 내가 건강을 못 챙겼어요. 아이고. 불규칙한 식사와 수면 부족으로 두통이 끊이지 않았던 서주경 씨는 결국 뇌하수체에 혹이 생겼고 고혈압과 고지혈증까지 찾아왔습니다. 검사를 해보니까 여기저기 고장난 데가 많아지면서 제일 중요한 건 혈관이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. 네. 저도 많이 들었어요. 어떻게 해서든 식단 안에 혈관을 위한 음식이 한 두어 가지는 들어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어른들 말씀이 다 맞아. 건강이 최고래잖아. 정말 건강은 챙겨서 특히 혈관.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. 돈 주고도 못 살 이런 진짜 귀한 밥상 정말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아, 보기 좋아요.